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시장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제 그러고 나서 또 시장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뭐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결국에 시장은 경기랑 이어져 있기 때문에 뭐 경기 상황을 먼저 짚고 그다음에 업종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말씀은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요새 워낙 하도 증시가 답답하니까 덮어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한 30년 동안에 그 이상의 경험을 비춰보면은 네. 어려울 때일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맞아요. 이때 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때 오히려 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주식 시장을 어떻게 좀 냉철하게 볼 건지 그죠. 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데일리 TV를 더 많이 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또 깨알 홍보를 해주셨는데 진짜 맞는 게 사실 뭐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2년 네. 정도 말개 주식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이러한 손실이 익숙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일단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고 한국의 전반적 경제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을 정도로 네. 뭐 그런 소식 들으면 답답하죠. 그런데 그런 현실도 그런 현상도 오는 거죠. 그걸 뭐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안 좋았을 때가 있으면 비가 오는 시기가 있으면 또 햇볕이 쨍쨍 뜨는 시기도 있다는 거. 그죠. 여러분들 절대 그것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요. 노무라 연구소가 한국이 1년 내에 경기 후퇴 진입 전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노무라? 그럼 뭐 일본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악감정 가져서 안 좋게 보는 생각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냉철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미, 유로존이 모두 동반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내용을 보면요. 노무라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2분기에 한국 등의 또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외국인 순매도가 많아지고 있죠. 그죠. 이탈하고 있다는 건 뭐 진작부터 말씀드렸고 3분기 성장률도 -2.2%다. 빠른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우리는 또 대비하면서 또 나에게는 12층인가 13층인가요? 이순신 장군이 잘 하셨던 그 말씀이 있으잖아요. 네. 나에게는 12층이 있다. 우리에게는 또 이데일리 TV가 있고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왜냐하면 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게 이럴 때일수록 더 보셔야 돼요. 더 연구하시고 맞아요. 더 공부해 놓으신 분이 실제 장이 좋아졌을 때 훨씬 좋은 효과를 누린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을 지금부터 살펴본다면은 지금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그렇죠. 저점 매수일 테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을 축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기회가 아닐까 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술주 타격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안 할 수가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도 그렇고 왜냐하면 결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죠. 먼저 타격받는 것이 이 기술주입니다. 그래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또 악재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할인율이 뭐냐 이렇게 이해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가 가치인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T가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평가 받아야 되는 것 그 이상의 평가를 받는다. 그죠. 이제 이럴 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보다 더 냉철한 실체가 또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IT가 충분히 성장성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고평가를 했다. 이런 또 지적을 받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사실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기술주는 또 주요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주가 타격을 받으면 전체 증시 자체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또 우리는 또 더군다나 기술 강국이라고 해서 IT를 얼마나 또 닷컴 열풍을 통해서 뭐 99년 또 2000년 열풍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그 여파가 또 성장했던 것이 그만큼 또 우리에게는 또 이익이었었고 지금은 또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정시 자본이 좀 유출된다. 세계적인 IT 기술주 약세 현황과도 맞물려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인데 왜 기술주만 내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적절한 설명이 됐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중국 경기 쪽과 관련해서는 또 화장품 쪽도 역시나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시장에 네. 반도체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는 네. 많이 수출하는 50위권 가운데 화장품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화장품주가 좀 워낙 많이 내렸어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뭐 반도체도 보신 반도체하고 기술주하고는 구분을 하실 네.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실적이 나오는 것도 다른 기업들은 그죠, 어닝 쇼크 얘기가 나옵니다만 반도체 쪽은 그래도 뭐 전체 상당히 파이는 커지고 그렇죠 있고요. 좋은 네. 평가를 호황 상황이고 이런 실적이 이제 또 연결되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화장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 팬데믹이 아니라 또 중국도 봉쇄가 해제되면 네. 화장품 좋을 것이다 그렇게 각광을 했거든요.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매도 발목 잡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LG 생건도 그렇고 지금 공매도 비중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글의 이 또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쌓여왔던 공매도 자체가 더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주요 화장품 이 기업의 주가가 적게는 뭐 2에서 한 7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KBT 그러면은 또 아모레퍼시픽 그죠. 또 LG생활건강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두 기업이 뭐 엎치락뒤치락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중국 사업 실적이 부진에 따라서 2분기 실적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뭐 공매도라는 요인도 있지만 일단 엔데믹으로 넘어와서 코로나 이제 거의 뭐 종식 단계에도 뭐 또 재확산 지금 늘어나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심리가 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회복돼야 선행지수가 우리가 좀 주가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된다는 처짐이 보일 때 살짝 이렇게 투자를 좀 저가 상황이면 종목이 좀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면 투자를 하셔도 좋겠다. 아직까지는 지금 싹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분석에서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중국 안에서의 소비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도 지갑을 열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최근 들어서 정책주도 꽤 잘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원전주, 뭐 네. 건설주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건설주 같은 경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뭐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마성 이슈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빠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면밀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전도 중장기적으로 좋겠죠. 그렇죠. 뭐 5년 뒤 또 뭐 7년 뒤. 그런데 우리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이틀도 못 기다리겠다, 5일도 못 기다리겠다 이런 판에 네. 2년, 5년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책주 관련해서는 이 원전 산업에 대해서 다시 탈원전이 아니라 이 원전 강화하겠다, 뭐 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수출 활로를 뚫겠다. 네. 이게 이제 또 미국과 협력을 하겠다. 이게 현 정부의 또 방향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원전주가. 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건설주예요. 뭐 200만 호 공급하겠다, 300만 호 공급. 그러면 건설 경기 좋을 텐데 이게 양쪽 다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전쟁의 영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건설만 하더라도 건설 관련된 원자재가 러시아 쪽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면 실제 건설 원 가격이 높아지면은 뭐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되는 것도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경기와 한 게 맞물려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코스피 상황도 지금 밀리고 있는 일단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계속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되죠. 정신은 좀 흔들리죠. 불확실성은 커지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여파를 미치냐면 건설업과 원전 쪽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건설업은 지금 -4.08로 업종 중 가장 높은 하락률이에요. 가장 낮은 하락률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도 뭐 상반기 좀 해외 건설이라도 좀 이 확대가 돼야 좋은데 그런 것도 좀 부분적인 상황인 것이고 원전의 경우에도 당장 성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원전과 관련해서 기대치는 워낙 높았는데 그 기대치가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 또 영향 이 부분도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원전주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경우도 지금
뭐 마이너스 5.41% 하락 마감을 한 실제 우리가 증시 흐름을 보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뭐 원전주도 사실 해외 공시가 나와야지 수주가 들어와야지 그렇죠. 그때야 사실 실적이 좀 잡히는 거고 네. 지금 사실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대감 없이도 실질적으로 실적으로도 올라온 업종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음식료 업종일 것 같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곡물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그만큼 뭐 마진 스프레드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도 이제 계속 뭐 곡물류, 뭐 또 이제 음식료를 말씀하시니까 괜히 제가 다 뭐 배가 고파진. 배가 고픈 시간이긴 합니다. 네. 당 떨어졌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리오프닝 주의 대표적인 게 네. 음식료주라고 하는 거. 이제 좀 서서히 여행이 늘어나고 그죠. 여행을 가게 되면 하여튼 식음료 쪽이 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 그러면 SPC 삼립이나 네. 또 샘표 식품이나 CJ제일제당이나 꼭 이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음식료 쪽이 이제는 더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한 가지 이제 걸림돌이 됐던 것이 이 원재료 가격이잖아요. 밀가루가 됐든 또는 뭐 팜유가 됐든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옥수수가 됐든 이것들이 이제 조금 안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막 정신없이 지금 전쟁 상황 속에서 이 곡물 가격이 치솟았었잖아요. 네. 천정부지로. 이게 조금씩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조금 안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원재료 가격이 올라와서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 가격 올리면 되죠. 이 정가력이 높은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음식료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도 뭐 마트 가시죠. 그죠. 마트 갔는데 이게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저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우리가 모르는 새도 올랐는데 그럼 그걸 두고서 안 먹을 거냐 먹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생산 단가 가격 정가력이 가격이 또 올리면 올리는 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또 음식료 쪽이에요. 가격이 또 비싸다고 해서 안 먹거나 안 마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말까지 음식품 업체들의 또 이제 이 생산 단가의 부담은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불가피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좀 이 돌파구를 찾아본다면 음식료 이 중에서도 좀 실적도 좋은 그런 기업 쪽은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소비자에게 원가가 전가가 가능한 업종은 역시나 음식료 업종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리오프닝 쪽 다시 한번 좀 짚고 갈 텐데 네. 카지노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카지노 3사 가운데 강원랜드는 보니까 벌써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흑자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 카지노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유행되는 말 아세요? 어떤 거죠? 아빠만 남겨두고 여행. 아빠 팽 여행.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아빠는 회사 다녀야 되니까 그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근데 나머지 가족들은 여행을 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리오프닝 주가 좀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놀이동산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죠. 뭐 롯데 관광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가 개장 이후에 분기 최대 실적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특히 제주도에 가서도 그동안 가보지 못했는데 제주도 웬만큼 뭐 좀 알려진 곳은 다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본 데를 가니까 제주 드림타워에 복합 리조트를 간다. 근데 이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가 카지노 산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방역 규제 완화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때 왜 얼마나 중국 관객들이 제주도에 많이 집결을 했었습니까? 그죠. 많이들 찾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제주도에서도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올 정도였을 만큼이었는데 그럼 코로나 국면에서 싹 사라졌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기한을 하고 있다. 중국 VVIP 정말 악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억소리가 나는 그런 부자들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2분기 매출액보다 2배 이상을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중에 뭐 최대 수혜주로 집중 조명이 됐는데 롯데 관광개발뿐만이 아니에요. 상당히 이제 리오프닝 업체 중에서 기업 중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좀 주목을 해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증시 상황에서는 마땅히 어디다 투자할 때를 못 찾으세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좀 흐름을 잡아가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도 리오프닝 주나 좀 새로운 상황에 또 맞추어서 우리가 투자를 좀 할 만한 기업들 또는 종목들 분야가 어떤지가 좀 가려지거든요. 그런 옥석 가리기가 지금 이
정시가 안 좋은 주점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오히려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카지노 주까지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마지막으로도 최근에 또 코로나19 네. 확진자가 늘어났어요. 뭐 이제 여름 되면 15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사실 엔데믹으로 네.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뉴스를 보면은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안에 살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진단 키트가 다시 한번 올라갔고 뭐 일단 시장에 좀 변화는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죠. 우리가 말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즌이 진단 키트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제 뭐 진단 키트 뭐 그게 뭐 그렇게 또 배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눈 감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상황도 지금 이제 재확산, 재확진자 숫자가 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단 키트 주는 오히려 최근 며칠 새는 강세였습니다. 그죠. 어제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뭐 시젠도 있지만 수젠텍도 있고 휴마시스도 있고 또 랩진오믹스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우리가 뭐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주식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좀 우리가 투자해 볼 여지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꼭 뭐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좀 더 뭐 원숭이 두창이야 뭐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 테고 그렇게 되면 그걸 또 수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또 관련된 진단 키트를 생산해서 상당히 좀 조명을 받고 있는 기업이 SD 바이오센스 이쪽도 그렇죠.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레일보다는 전 그레일보다는 비교했을 때 또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꺼진 불도 좀 다시 보자. 진단 키트도 바이오주도 그냥 넘어갈 것 같네. 근데 뭔가 좀 상당히 수요 또 실적 성과가 있을 만한 기업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우리 이데일리 또 홈페이지의 자료를 통해서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보고서 아, 이 기업들이다라는 기업들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니 코로나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건물이니까 바이오 제약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네.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업종들 오늘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